옷을 입으니까 되게 사람이 빳빳해지네요. 굳이?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진짜 다행이지 뭐예요. 저녁이어서 진짜 렌즈를 낄까 했는데 완전 일치로 생눈이 느껴져서 이거 투명 렌즈를 끼기로 했어요. 출연이 좀 가장 이뻐야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완전 예쁠 수 있어요. 안 돼요. 고생할게요. 고생해. 이제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와, 제가 진짜 태어나서 이런 옷을 처음 입어보고 그래서 약간 걷는 것도 지금 되게 어색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어색한데 어떻게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긴장돼가지고 청심환도 샀잖아요. 아, 이거 오늘의 손톱입니다. 제가 지금 드라마 찍고 있는 것 때문에 네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일회용을 붙일 예정입니다. 약간 웨딩 네일 같죠? 네. 제가 요즘 고양이 하트라고 귀엽죠? 인터넷에서 봤어요. 고양이 하트. 최근 사실 요즘 계속 매일매일 한 거 같고 제가 원래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좀 찐 거 같으면 하루 이틀 좀 삼삼한 거 먹고 이랬었는데 이렇게까지 다이어트를 한 게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힘들긴 했는데 근데 나름 관리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너무 떨려요.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또 다른 후보분들을 보니까 이제 너무 이미 너무 잘하시고 잘 되시고 멋있는 선배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더 떨리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껴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힘을 내서 긴장하지 않고 떤티 내지 않으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필터라고 화끈한 성격을 가진 그리파 여고생 연구라 역할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오늘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든든해요. 아, 안녕하세요. 이빈이랑 같이 반가워 찍은 김계라고 합니다. 어쨌든 청룡 처음이시잖아요. 청룡 뿐만 아니라 시상식이 처음이시죠. 시상식 처음이시다. 저도 이제 K. 저는 이제 K. 저 말도 안 나와. 첫 번째 시상식인데 너무 떨려서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좀 힘들기도 하고. 어떠셨어요? 레드카펫. 아, 딱 차에서 내리자마자 내가 신발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까칠하고 걸었습니다. 아, 저 이제 끝나서 막 나왔는데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엄청 긴장했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초대받을 수 있게 화이팅 하겠습니다.